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송송입니다. 여기 이런 오늘은 이렇게 좀 다른 나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생긴 나비를 한번 접어볼게요. 자,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자, 먼저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고 저는 여기 안에 있는 보라색이 나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접고 뒤집어서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삼각형인 것을 이렇게 바꿔주면 사각 주머니 접기가 완성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여기 아래로 두고, 자, 여기 오른쪽 삼각형을 이렇게 중심선에 맞게 하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이거를 이렇게 살짝 벌려서 이 삼각형 접은 만큼 이렇게 이 중간에 이 선은 중심에 오게 접고, 중심에 오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그리고 아까 오른쪽 했죠? 그리고 또 오른쪽 같은 쪽에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중심이 오게, 그리고 이거를 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벌려서 요 접은 선대로 이렇게 요 중심이 오게 여기 되게 중심이 오게 놓고 이렇게 눌러주면 요런 모양이 돼요. 자,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반, 여기 반, 반 접어서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을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을 이렇게 여기 오게 또 삼각형을 한번 접어줘.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펼쳐서 이걸 또 벌려서 여기 선이 중심에 오게 접어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접었죠? 그럼 이렇게 돌려서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돌린 부분 이 부분을 여기 삼각형을 요 중심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여기 반대편, 아니 옆에 맞은편 또 마찬가지 이렇게 삼각형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손을 넣어서 펼치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접은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딱 오게 접고 이거는 내려서 밑으로 쭉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접힌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접었죠? 이거를 이렇게 쭉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그리고 요거를 여기 접혀있는 요 부분을 요 삼각형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 접어주고 여기까지 따라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리세요. 돌려서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반 접을 거예요. 이렇게 맞게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거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줘.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중심이 오게 하면 사각형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요거는 여기 중심이 오게 접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살짝 이 정도 적당히 조금만 사각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줘. 여기도 그럼 여기랑 똑같이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만큼 접어줘.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요렇게 나와 있는 요 하얀 부분은 여기까지 요 선에 있는 데까지 요거를 접어서 위로 올려줘. 자, 접었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아래 이렇게 계단 접게 하듯이 살짝 이렇게 접어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제 나비 모양이 완성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을 조금 내줄 건데 이 끝에 부분 여기랑 이렇게 삼각형으로 살짝 안으로 접었다가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또 이런 모양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는 거죠. 계단 모양처럼. 여기도 접어주면 돼요. 여기도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다시 조금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가 머리고, 그래서 여기가 좁아지게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이렇게 일단 접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 이 보이는 부분이 앞이에요. 이 뒤편으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뾰족하고 여기가 넓어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접히는 거죠. 많이 접혀서 좀 접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아시겠어요? 요렇게 접힌다 보면 여기가 좁아지게, 뾰족하게, 여긴 넓어지게.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접어줄게요. 자, 이게 좀 잘 안 접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짝 많이 접혀 있어서 이렇게 접었죠. 반대도 여기가 넓어지고 여기는 좁아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펴보면 이런 모양으로 접으면 돼요. 자, 완성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한번 접어보세요.